자, 지수야 팀과 CHCC 팀의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팀 이름이 상당히 재밌네요. 네. 아, 라인업이 네. 들어왔는데 우선 지수야 팀에 지수 선수가 있습니다. 네, 3번 선수가 네. 또 주인공이네요. 김지수 선수. 네. 자, 그리고 CHC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외곽 던졌습니다. 높게 뜬 공. 오우. 자, 터치아웃. 네, CHC의 7번 선수가 또 신지혜 선수, 예. 이 여전농구 하나원큐에 뛰고 있는 신지혜 선수의 동생이죠. 그렇죠. 네, 아주 뛰어난 득점력을 보였던 선수인데요. 자, 최근에 열렸던 뭐 트리플잼. 네, 트리플잼에도 나왔었죠. 네. 오, 공을 놓쳤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신지혜 네. 선수가. 자, 신지혜 외곽 오픈 높게 떴습니다. 네, 경기를 치는 지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예. 약간 좀 몸이 또 굳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빨리 또 컨디션 찾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현재 점수는 3대 0 CHC가 앞서고 있고요. 자, 베이스라인 공략. 자, 골 밑에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정은지의 득점. 자, 방해진. 오, 막혔어요. 지금은 블락에 완전히 막혔어요. 자, 압도적인 높이로 수비를 한 다음에 또 어시스트까지 해내네요. 네, 그러면서 골 밑에서 신지혜가 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외곽 2점 슛. 높게 뜬 공 신지혜 리바운드. 자, 들어갈 듯 말 듯 하면서 외곽 슛 선택. 이번에도 안 들어갔고요. 자, 조금 전에 빅코트의 휘슬 소리에 조금 혼선이 있었나봐요. 자, 6번의 박혜미 선수가 슛을 시도하려다가 B코트 휘슬 소리를 듣고 잠시 멈칫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헷갈리게 됐어요. 좀. 네. 아까도 B코트의 선수 경기를 보고 있는데 또 A코트 휘슬에 약간 좀 헷갈려가지고 움찔한 선수도 있었거든요. 네. 아, 완벽한 찬스. 아, 이거를 놓쳤습니다. 아직까지 첫 골을 못 보고 있는 지수야 팀이고요. 네. 자, 골 밑에서 해결했습니다. 네. 이 정은지 선수의 존재감이 뭐 에이피크 정은지 못지않네요. 대단하네요. 네. 네. 높이도 그렇고 득점력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신지혜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개인적으로 지수야 팀의 첫 득점을 김지수 선수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오우, 돌파가 상당히 좋은데. 상당히 아크로바틱한 마무리였는데요. 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정은지. 약간 정면 돌파가 좀 무리한 면이 있었죠. 네, 아, 그리고 신지현의 스틸. 네, 하지만 잘 봐줬어요. 자, 골밑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시 외곽 박혜미. 아, 들어갔어요. 오, 지금은 아주 깨끗했죠. 네, 박혜미 선수도 뭐 용인대학교 시절부터 예. 저런 외곽이 잘 들어갔던 선수였죠. 아, 그리고 정은지 선수의 표정이 상당히 밝습니다. 자, 깔끔한 동작과 함께 외곽 슛을 만들어내면서 점수는 8점 차가 됐습니다. 자, KXO가 이제 3x3 여자 부분도 신설을 하면서 예. 또 많은 팀들이 또 몰렸거든요. 자, 그만큼 또 기대감이 높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여자 농구의 저변도 넓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외곽으로 빼줬고요. 자, 피었거든요. 박혜미 돌발. 돌아다녔어요. 자, 공격권은 지수야 팀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지수야. 자, 나가줘야 돼요. 네. 이 지수야 팀은 중계방송이 될 걸 알고 네. 의도적으로 팀 이름을 이렇게 네. 사실 아마추어부 같은 경우는 이런 네. 팀 이름도 하나의 볼거리 중 하나죠. 아, 그렇죠. 네. 오, 지금 수비가 굉장히 거셌는데요. 자, 김민선의 적극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선 선수가 패턴 플레이를 지시를 했습니다. 곧바로 외곽 불발됐고요. 리바운드 싸움 신지혜가 가져왔습니다. 박혜미. 다시 리바운드는 신지혜. 자, 그리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바람이 경기 시작 초반에 비해서 좀 세졌다는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네. 신지혜.
저 왼쪽 선택 라인 안쪽. 어, 좋았어요. 미들슛 성공. 자, 역시 팀의 주장답게 또 한 골이 필요할 때 또 분위기를 띄워줍니다. 네. 자, 방예린의 패스는 끊겼고요. 자, 오른쪽 45도.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지수야 팀이 굉장히 많이 지친 네 영역이 보여요. 제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요. 예. 떨어질 수밖에,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리고 김경현 선수가 코트 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지혜 선수도 밖으로 이동을 했고요. 8번에 김예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김예은 선수도 지난해 대항 총장협의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선수입니다. 오, 지금은 또 외곽 슛. 네. 자, 좌중간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아하. 오, 지금 아, 좋은 찬스. 아하. 네. 자, 지금 김지수 선수가 놓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리바운드 계속 잡아내고 있거든요. 예. 찬스를 연결시키지 못했는데 마침내 첫 득점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중간 에어볼 골밑 정은지. 다시 외곽으로 뺐습니다. 자, 비었거든요. 좌중간 박혜미. 어, 정은지 선수가 높이가 상당히 좋아요. 아, 존재감이 대단해요. 네. 자, 외곽까지 터뜨렸어요. 정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정은지 선수는 이 신발에서부터 아, 핑크네요. 네. 네.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어요. 정은지. 김예은 불발됐고요. 자, 리바운드 김지수. 자, 빠르게 외곽에서 패스를 돌리면서 정은지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자, 왼쪽 코너 핸드오프. 아, 지금 정은지 선수의 높이에 네. 자,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됐습니다. 자, 현재 점수는 13-1, 12점 차가 나고 있고요. 자, 두 명 사이, 아하. 자, 확실히 CH 선수들이 좀 더 여유가 있어 보이죠? 네. 네,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플레이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내고 있습니다. 점수 차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박혜미 외곽은 불발됐습니다. 정은지, 다시 박혜미. 박혜미 들어갔습니다. 자, 확실히 슈팅에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내내 상당히 외곽 슛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CHC예요. 자, 그리고 신지혜 선수가 들어왔는데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 장면. 자, 깔끔하게 시원하게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지수야 팀은 현재 뭐가 조금 안 풀리고 있는 걸까요? 일단 지수야 팀 같은 경우는 리바운드 싸움부터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또 마무리도 역시 기싸움에 좀 늘린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일단 승패를 떠나서 남은 4번 17조는 이 본인들이 연습해온 것들을 좀 보여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수야 팀에서 이제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굉장히 표정이 밝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승패를 떠나서 이 대회 자체를 정말 즐기고 있다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좋은 찬스예요. 아, 좋은 찬스예요. 아하. 자, 하지만 공격권 살아있고요. 자, 이번에는 에어볼. 자, 이렇게 지금 패스웍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네. 딱 하나 마무리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박혜미 외곽 불발. 자, 리바운드 김경현. 아, 방해진 선수고요. 자, 신지혜가 볼을 뺏어냈습니다. 박혜미. 자, 그리고 파울 선언. 자유투를 가져왔습니다. 자, 경기는 14점 차가 나고 있고요. 네. 자, 리바운드. 좌중간 던졌습니다. 아, 조금 네, 짧았네요. 김민선 선수의 외곽. 자, 지금 CHC 선수들은 파울도 하나 범하지 않았거든요. 네. 자, 그만큼 지수야 선수들이 좀 위협적인 움직임이 없었다는 걸 또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경현. 자, 돌면서 조금 무리하게 던져봤습니다. 네. 신지혜.
신지엔 파울 가져왔고요. 김민선의 파울. 자, 신지혜 선수는 막창 시절부터 저런 저돌적인 돌파가 또 눈에 띄었던 선수죠. 네. 언니 못지 않은 득점력을 보여줬던 선수로 기억합니다. 신지혜. 오우, 깔끔하네요. 자, 셧아웃까지 5점 남았고요. 네. 자, 남은 시간은 이제 3분 15초. 방해진. 자, 샤클락이, 네. 네, 다 됐죠. 자, 지수야 팀 같은 경우는 경험을 쌓는다는 상황에 봤을 때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식 대회에서 네. 자, 이런 강팀들과 만나면서 또 본인들의 실력도 키워갈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완벽한 오픈 우중간. 아우, 들어가네요. 네. 이 박혜민 선수의 감각도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수야 팀의 김지수 선수의 아쉬우네요. 네. 이번에도 완벽한 오픈. 오우, 들어갔어요. 지금 외곽에서 이제 김예은 선수까지. 네, 확실히 경기에 대한 경험 자체는 예. 이 CHC 선수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셧아웃 승리까지 단 1점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신지혜. 오, 들어갔어요. 아. 자, 남자부에서도 잘 나오지 않았던 그 셧아웃 승리가 네. 네, 여자부에서 나왔네요. 자, 하지만 네, 지금 지수야 팀 선수도 굉장히 밝은 표정이고요. 그렇죠. 네, 뭐 승패를 떠나서 경험을 쌓겠다는 마음가짐을 나왔기 때문에요. 네. 충분히 또 좋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지수야 팀의 이 1점 굉장히 또 중요한 그렇습니다. 의미를 네, 상당한 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을 네, 것 같은데. 또 찬스도 잘 만들어냈고 네. 또 패스웍도 좋았기 때문에 또 경기가 끝나서 모두가 또 격렬해지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뭐 다음 경기로는 또 포인의 경기가 있네요. 아, 기대되네요. 네. 또 워낙 이 전태풍 선수의 화려한 경기를 보여줬었는데 잠시 후에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H 렌터카와 포인의 경기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몸을 풀고 있습니다. 확실히 직전 경기, 포인의 직전 경기에서 전태풍 선수의 이름다운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 자, 선수들이 몸을 풀고 나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블락에 완전히 막혔어요. 자, 압도적인 높이로 보고 있는 지수야 팀이고요. 네. 자, 골밑에서 해결 했습니다. 이 정은지 선수의 존재가 잘 맞았어요. 자, 골밑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시 외곽 박혜미. 들어갔어요. 신지혜. 자, 왼쪽 선택 라인 안쪽. 좋았어요. 미들슛 성공. 자, 국내 대항 총장협의회 대회에서 네.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은 또 외곽 슛. 네. 아하. 지금. 좋은 찬스. 아하. 네. 자, 지금 김지수 선수가 놓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리바운드 계속 잡아내고 있거든요. 예. 좋아요. 존재감이 대단해요. 네. 자, 외곽까지 터뜨렸어요. 정은지입니다. 네. 박혜미 외곽은 불발됐습니다. 정은지. 다시 박혜미. 박혜미. 들어가네요. 들어갔습니다. 자, 확실히 슈팅에서 또 본인들의 실력도 키워갈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완벽한 오픈 우중간. 지수야 팀의 김지수 선수의 아쉬우네요. 네. 이번에도 완벽한 오픈. 들어갔어요. 지금 내가 1점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신지혜. 들어갔어요. 자, 남자부에서도 잘 나오지 않았던 그 셧아웃 승리가 네. 네, 여자부에서 나왔네요. 자, 하지만 네, 지금 지수야 팀 선수도 굉장히 밝은 표정이고요. 그렇죠. 네, 뭐 승패를 떠나서 경험을 쌓겠다.